이제 5월 증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만 소외당하나라는 좀 아쉬움이 큰 5월장이었고요. 6월장 코앞인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 이게 정말 어제 오늘 되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오를 때는 못 올랐는데 또 미국 증시가 빠진 것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또 먼저 앞서가지고 지금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급락장이 이틀째 펼쳐지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의 수에도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건 전혀 반영을 못하고 안 좋은 쪽.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내용이 무조건 나빴던 건 아니고요. 그 5월달 증시 보시면 화려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네. 그다음 뭐 전력기기라든가, 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모두 안 좋았다 이건 아닌데 이게 지수 자체가 좀 못 갔던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좀 힘을 좀 내줬어야 되는데 이 두 기업이 좀 5월 들어 역주행을 해버렸죠. 거기다 오늘 또 보니까 LG엔솔이 또 급락을 하고 있고 52주 신종가.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대표 주자랑 이 2차전지 대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좀 막혀버리다 보니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시장만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 시총 큰 기업들이 이끌었는데 한국은 그 이끌지 못했던 거. 저는 이제 이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외국인들 수급이 또 갑자기 좀 중단돼 버렸어요. 올해 좀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들어서는 확실히 매수 강도가 확 떨어졌고 근데 그거 외국인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딱히 매수 주체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 한국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보다도 이 두 가지의 좀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 5월에 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다시피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국내 대표가 잘 못 뛰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막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먼 미래보다는 당장 뭔가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수권이 뭐 탈피가 돼야지 투자의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6월에는? 어떻게 이게 박수권 탈피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해결되면 돼요, 사실. 네. 근데 그러려면 뭔가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제 또 파업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데 결국에 얼마 전에 AMD가 뭐 이렇게 그 3나노 GAA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업체가 사실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수주받나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었는데 시장은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주권이나 또 그 이 엔비디아 향에 대한 이제 공급이 만약에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반전의 계기가 하나 좀 생기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지금 살아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결국엔 살아나기 위해선 뭐 방법은 미국의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확인되면 좋은데 결국 뭐냐면 당장 이루어질 일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또 6월 달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다음 주죠. 금리 인하 여부인데 저는 유럽이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는 호재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유럽이 일단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결국엔 물가가 안정화됐다는 얘기고 또 뒤따라서 미국도 같이 저는 따라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결국 경기는 또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일단 좀 저는 뭔가 좀 반전의 일부 계기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죠. 6월 10일 날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때 이제 AI 서비스 공개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어떤 이제 서비스 내용들이 공개된다면 또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6월 10일 날 FOMC 결국 연준 의장이 좀 결자 해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그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거든요. 뭐 한다, 안 한다, 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시그널을 하나 또 준다면 6월달 증시도 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또 안 맞으면 계속 이게 늦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네 가지 한번 6월달의 이슈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2차전지, 22회 기준금리 인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좀 반전의 카드를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6월장 기대를 해보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원자재 랠리는 뭐 지속되고 있고 염이사님 항상 그 라니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곡물 원자재 움직임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6월 같은 경우에 원자재 시장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근데 원자재가 네. 올해 상반기에 너무 뜨거웠거든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네. 농산물은 반대로 갔고 나머지 이제 흔히 금속이라 그러죠. 뭐 금, 구리, 은, 뭐 알루미늄, 뭐 아연까지 다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6월은 저는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저는 금과 구리는 좀 구조적으로 계속 좀 좋다고 봐요. 좀 쉬어갈 수 있더라도. 왜냐하면 금은 결국에 이제 안전자산인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국채 대신 금을 좀 선호하는 현상이 좀 생기다 보니까 미국 국채 팔고 금으로 대체하는 예. 이 수요가 있고 뭐 구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친환경 산업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리의 구조적인 어떤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라니냐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뭐 여름부터 온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들려요. 근데 네. 지금 우리는 엘니뇨잖아요. 근데 엘니뇨랑 라니냐의 차이점은 결국 라니냐가 오면 날씨가 되게 추워집니다. 겨울 같은데. 그래서 난방 수요가 증가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이 천연가스가 오르면 전기료가 올라서 뭐 알루미늄 가격도 오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또 비료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비료값 오르면 사료값 오르고 이 농작물 가격 같이 튀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라니냐로 인해서 올해 부진했던 이 농산물은 지금 올해는 아니고요. 아마 내년에 좀 시차가 조금 이제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농산물 가격이 또 오히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자재는 누가 뭐래도 원유입니다, 원유. 그렇죠. 유가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제 그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 지난달이었나요? 그 원유 전망치를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8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그 사우디의 감산이 지속될 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런 좀 전쟁 리스크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제 전쟁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아마 감산은 계속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지금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우디 입장에선 그래서 국제 유가는 제 생각에는 지금 80달러 요 초중반 내에서 계속 좀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주식 투자의 전략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섹터 전략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는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MD 협력 이런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투톱이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훈풍은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받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만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이미 이제 삼성전자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괜찮을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질문도 받으실 네, 것 같고요. 네. 질문은 딱 이거예요. 삼성전자 버릴까요? 그거랑 하이닉스도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대답은 똑같, 그러니까 질문은 똑같아요. 하이닉스 팔까요? 네,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하나는 빠져서 좀 실어서 팔고 싶은 거고 그렇죠. 네. 하나 이제 너무 올라서 이거를 잘 실어. 예, 이거 안 팔고 또 빠지면 어떡할까 네. 이 걱정인데 사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둘 다 보유하는 게 맞다. 보유. 네. 예, 굳이 뭐 많이 올라서 팔 이유도 없고 안 좋다고 팔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AMD나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급등하려면 대규모 수주권이 하나 터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나온다면 좋은데 그게 지연되면 이제 반등하는 시간은 좀 늘어지겠죠. 근데 지금 주가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고 보는 게 AI만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반도체를 이끌었고 그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PC, 뭐 스마트폰, 일반 데이터 센터인데 일반 데이터 센터만 해도 몇 년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그 내구 연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버를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보통 3, 4년에 한 번씩 교체했는데 그걸 늘려버렸어요. 근데 그 교체 주기가 또 도래합니다. 도래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센터도 AI 못지않게 또 한 번에 사이클이 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에 AI PC 나온다. 또 애플도 하반기에 AI 기능 넣을 거다. 이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올라가고 또 판매량도 일단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되면 또 살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로 촉발된 이 사이클이 전통 메모리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삼성이 더 수혜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AI 비중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전통 사이클이 오면은 삼성이 비중이 그쪽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아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기 싫더라도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되게 좀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주가가 안 되니까. 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또 하이닉스는 행복한 고민이죠. 이거를 팔까 말까인데, 근데 단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AI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주가 고점 찍고 10% 정도 빠지는 거는 그건 다반사입니다.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과거에 한번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설사 10% 조정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견뎌주시면 좋겠고, 그런 걸 우리가 아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니까 사고 팔고 하자, 그걸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하자. 다만 그 하이닉스는 신규 접근은 좀 늦었거든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잖아요. 좀 충분한 조정 후에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보유를 하되 신규 접근만 조금만 더 타이밍을 늦추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만도 한 게, 잘 갈 때는 뭐 팔방미인이다 하다가 뭐 하나 못하면 이거 봐라고, 이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질책하시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 지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AI 시대에 이제 뭐 좀만 더 있으면 우리 일상을 다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현재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냉각 시스템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익률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길 후발 주자를 뽑으라면 어떤 섹터가 해당이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이데일리 여기서 이제 주최한 어제 좀 사실 강의가 있어가지고 어제도 거기서도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올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에너지 전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탈탄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탈탄소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저는 LNG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석탄보다는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액침 냉각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뭐 이런 쪽이 갑자기 막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에 또 관련해서도 이 친환경적으로, 물론 100% 탈탄소는 아니지만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또 동력원이 저는 LNG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런 걸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제일 많이 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사실 만들 게 많거든요. 천연가스를 수증기로 개질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수소 나옵니다. 그 옆에다가 이제 탄소 포진만 해주면 사실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렇게 또 활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LNG를 이용해서 발전소로 거기서 또 전력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LNG가 저는 좀 쓰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새 이게 LNG 관련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밸류체인이 떠오르는 게 조선이죠.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좀 쉬어가는데, 사실 AI 수혜주로 조선주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이게 연관이 되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랑 관련을 하면 충분히 연결될 고리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사실 주가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가는 또 섹터는 아니니까, 실적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 조선 쪽을 보시되, 조선 기자재 쪽에서 LNG랑 관련된 건 피팅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피팅과 관련된 기업들, 오늘 또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필요했던 게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잘 안 오른 그런 섹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희사님이 아까 애플 좀 건드려 주셔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가 장착된 아이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그 전에 애플 관련주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봐도 될런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주식 투자가 이게 왜 힘드냐면요. 저는 이제 올해 연초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애플 관련주 올해는 한번 반등은 할 것 같은데 생각은 했는데 거기서도 20, 30% 더 빠져버리더라고요. 끝없이 빠지니까 야, 이게 참 바닥은 정말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해 분명히 애플에 뭔가 반격 카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애플 아이폰도 중국에서 안 팔리고 화인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뭐 이번 최근 한 달간 보시면 주가들이 그냥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해버렸죠. 순식간에 다 올라갔는데 결국엔 우리가 바닥을 잡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오르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던 좀 계기인 것 같고 네. 애플이 이렇게 어쨌든 관련주가 올라간 건 결국 AI로 저는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AI를 이제 탑재한 뭐 스마트폰이 아마 아이폰에 또 그 이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기대감은 10월 10일 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렇게 되면 아이폰이 지금보다는 더 잘 팔리지 않겠냐 네. 이렇고 또 최근에 나왔던 중국 데이터도 4월 달에 애플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중국도 바닥 찍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나쁠 건 없는데 이제 또 좋아지는 모멘텀까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간 또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너무 또 뒷북 치시면 또 물릴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투자해보자. 근데 조정 시에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폴더블폰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도. 네, 그래서 맞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도 계속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도 여미사님의 인연이 좀 오래됐는데 예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자리 깔고 누워있으려나 굉장히 예, 콕 박혔거든요.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투자 전략 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6월달 네. 좀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네.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급도 꼬여있고 그래서 일단 주도주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매수세도 위축돼 있어서 또 거기다 미국도 지금 너무 올라서 실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한 번 더 한국은 영향을 받으니까 다만 지금 이제 2650이 깨졌는데 여기서부터는 도망갈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오늘 한 번에 투자하시기보다는 2550까지는 열어놓으시되 내려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좀 비중 늘리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지금 기회는 오고 있다. 약세장으로 안 가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드멘털이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또 하반기 중국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저가에 좀 투자를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들이 왔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그런 섹터들 이번에 잘 선점해서 이번 기회를 또 놓치지 마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조언을 아주 톡톡히 잘해주셨는데 그러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6월장 당당히 맞서서 기회를 좀 포착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